중요한 건 얘들은 기술이 있는데 한국의 고스트, 얘들은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진실된 방송, 거짓 없는 방송,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전작이 화려한 기업, 오늘 KRM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팩트 폭격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오셔가지고 또 주가 올라가니까 조롱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RM이 진행하고자 하는 마지막은 이것일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겸이 아빠님, 병든 호랭이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시면 멤버십 전용 동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강추드리는 요 장마감 시황 꼭 보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펀드 매니저의 시야각으로 이제 그 세계 증시나 여러 가지 매크로 시장을 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멤버십들에게 하나씩 공유 종목을 공유해 드리면서 오히려 종목 선택이 힘드신 분들 작전주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종목으로 꾸준히 모아가셔서 수익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삼겹살 한 줄 가격인 18,000원입니다. 18,000원 지식을 쌓아가시고 지방을 버려가시기 바랍니다. KRM 영상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시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9,310원으로 현재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시가총액이 2,720억인 회사이고요. 그다음 매출액 보시면은 뭐 형편없죠. 영업이익 역시도 형편없고 당기순이익은 그에 따라서 형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EPS 보시면 점차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감소를 약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분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의 가치는 어쨌든 간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 상황이면은 돈을 주고 자산을 샀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당좌 비율 보시면은 돈을 갖다가 모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 고스트 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한국 증권금융을 통해 가지고 유통주식이 대략적으로 한 74%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일단 최대주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주주가 이렇게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대표이사 공현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김영현이라고 최대주주가 출자가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자산총액 역시도 45억 2,9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부채를 46억 9,900만원을 껴안고 들어와서 거의 페이퍼 컴퍼니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 건전하지 못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부터 이렇게 공시내역도 독특한 걸 보자면 이스트 게이트먼트가 여기 들어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죠. 오성 첨단소재, 그 다음 S맥 등등을 한 도경숙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여기 보시면 23년 2월 1일날 크리스 FNC 여기 나옵니다. 여기 라인은 어디죠? 또 국보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보 라인으로 해서 플러스 조경숙 라인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세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조경숙 숙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니트 투자조합이라 해가지고 22년 12월 6일날 가지고 있던 전환사 채권을 모두 다 상환을 하면서 나왔는데, 대표 조합원이 W금융투자입니다. W금융투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강수진, 원성준 이렇게 해가지고 원형식 라인이다. 그래서 초록뱀 라인이 여기도 함께 들어와 있다.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세력이 굵은 것들이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초록뱀, 그 다음에 오성 쪽 라인, 그 다음에 여기 국보 쪽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 주도를 많이 보신 분들은 꾸준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SJ 벤처 투자까지 해가지고 다물 멀티미디어일 때 들어왔었어요. 21년도 10월 20일 날. 그래서 전환사채를 갖다가 장외 매수하고 뭐 단순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SJ 벤처 투자는 여기 있는 최대주주의 아래에 있는 거겠죠. 보시면 세종메디칼 최대주주 지분율이 100%.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위에서 봤던 세 개 플러스로 여기 카나리아 바이오까지 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세력지도 제가 전체 맵에서 보여드린 대로 세력들이 이렇게 다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이 여기 다물 멀티미디어인 겁니다. 즉 KRM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딕션이라고 또 있어요. 메딕션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20년 5월 13일 날 들어왔다가 나간 곳이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곳, 여기 UNDC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UNDC는 어디와 또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셀루메드, 뭐 세종메디칼, 그 다음에 골드퍼시픽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사들과 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섯 개의 무려 카르텔을 가진 세력들이 이 한 종목을 거쳐갔다. 그리고 종착지가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잔재들이 과연 다 빠져나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뒤에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 박광식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대표가 경국궁위에 이제 100대를 만들 수 있는 사족 보잉을 만들 수 있는 로봇을 갖다 만든다고 했는데, 뭐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시장이 당연히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미국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 거기에서 설계 도면을 받아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생산을 해서 유통만 하고 판다고 말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마진이 얼마나 붙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100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지 100대를 생산해서 판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는 거겠죠. 그죠? 이쪽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스트 로보틱스가 뭐 이렇게 과학자 두 명이 설립을 한 건데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스턴 거기서 이제 뭐 얘들한테 특허권 침해했다라고 막 여러 가지 그리고 들어간 것도 있고요. 다음 여기 유럽의 애니보틱스, 그 다음에 중국의 유니트리 등등,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얘들은 기술이 있는데 한국의 고스트 얘들은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설계도면 받아와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건 기술력을 이전을 받는 거니까. 근데 얘들만의 독특한 기술이 있어야 뭔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월께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게뭐 990m 뭐 제곱에 이런 건데 대당 3억 1천만 원이에요. 대당 3억 1천만 원에서 뭐 로열티 주고 뭐 이것 주고 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 마진만 잡는다고 해도 3,100만 원이죠. 3,100만 원인데 100대를 판대. 100대를 팔면 얼마입니까? 10대 팔면은 3억이고 100대 팔면은 30억이죠. 30억이면은 100대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1년 총 매출 계산을 해봤자 360억을 넘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있는 매출액에서 요거 360억에서 마진율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해봤자 크게 얼마나 남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대가 다 팔렸을 때 10% 마진이라는 예상하에서 이렇게 순이익이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뭐 세금 빼고 그 다음에 인건비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또 실제로 남는 건 전혀 다르겠죠. 근데 대수가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회사에 그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되게 적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자본 현금은 분명히 많아요. 1471억 정도가 지금 현금에 있고 요 가로 쳐져 있는 건 아직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정을 준 거죠. 조정을 준 거고. 자,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보시면은 여기 800억 제가 호구 찾는다라고 저번 시간에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전환가액 5989에 이렇게 1400만 주 정도 상환,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요 가격대에 있는 거고 지금 주가보다 거의 한 40% 할인을 하면은 요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가가 유지가 되고 여기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전환하는 사람은 무조건 40%의 차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요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은 고스트 로보틱스가 아까 보시면은 그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죠.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렇게 뭐 200억씩 유상증자 들어오고 그 다음에 800억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었겠느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를 했을 때 110억은 자기 자금이었어요. 그리고 차입금을 80억으로 했다. 그래서 190억 정도는 어떻게든 땡겨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차입금액이 고스트 로보틱스 전환사채를 갖다가 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갖다가 고스트 로보틱스가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유상증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하는 기이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채로 사채를 만드는 그런 일이 만드는 거죠. KRM 여기서부터 공시 나오는데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보시면은 자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및 양수결정 이거 한번 해드렸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모피아 인베스트 5호에게 갑자기 KRM이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준다? 145억 5천에다가 부동산 회사를 특히 그 지분을 갖다가 갑자기 사기 시작해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상증자 증권을 산 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식을 다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더 높게 팔 건데 이 제모피아 인베스트가 회사를 개차반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비상장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되고 신기하게도 5회차에 CB를 갑자기 발행을 하는데 200억 정도 발행을 해요.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억을 발행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전환가에 8,690원에 전환을 한다. 그리고 보시면은 대상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60억을 하고 제모피아 인베스터가 140억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45억에 유상증자를 해서 제모피아 인베스터는 145억이 남았죠. 근데 여기서 140억을 똑 떼가지고 회사채로 투자를 합니다. 회사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환사채는 지금 8,900원 요 정도에서 전환을 한다고 치면은 주가가 위에 있었을 때 전환을 한다라고 치면은 요거를 갖다가 전환을 했을 때 차익이 나는 경우 아니면 주가가 아래에 있었을 때는 요거 그대로 이자만 받고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모피아 인베스트는 손해보는 게 전혀 없다.
왜냐면 현금 받고 지분 팔고 이 현금을 사채로 넣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또다시 뭐 이렇게 지분 관계가 바뀌고 출자자 수가 13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여기도 보시면 똑같죠. 똑같이 이거 재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제모피아 인베스트는 물론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도 건실하게 나오는 대략적으로 284억 정도 나오는 그런 회사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신기한 게 제모피아 인베스트가 보스트 로보티스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를 갖다가 장외에서 매수를 해요. 그리고 아까 800억 중에 발행을 했었던 그 일부 중에 주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또 160만 주 이상을 8,690원에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보면은 여기에 제모피아 인베스트가 140억 그리고 150억 정도에서 총 280억 정도가 제모피아 인베스트의 전환사채로서 들어오는 거죠.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사하지 않고 손해본다고 치면은 원금 플러스 알파 받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얘들은 손해보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 전환사채로 들어왔다 얘기하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당연히 아래에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전환을 했을 때 차익도 볼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세부 변동 내역 이렇게 보시면은 고스트 로보틱스 얘들이 팔았다는 거 요 공시한 내용이고 자 페트라 신기술 조합한테도 얘들이 팔아요. 5,746원에 이렇게 340만 주 정도를 파는데 요거 보시면 요것도 197억 정도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장난이 아닌 게 무슨 상황이냐면 애들이 전환사채를 갖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고 하나 처음에는 고스트가 리스크를 엄청나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이 리스크를 갖다가 여러 개의 똑똑 돼가지고 한쪽에서는 제모피아한테 나누고 한쪽에서는 페트라 지금 이스트게이트죠. 그 조경숙 라인 오성첨단소재 요쪽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얘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지켜봤더니 자 최근에 23년 3월 6일 날 전환권 행사를 한 게 이거 두 개가 물량이 무려 5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전환가액 보시면은 3,593원에서 3,749원. 물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여기서 전환한 것들 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는 거겠죠. 유상증자된 물량도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오기 위해서 주가를 유지시키려는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환권 행사를 했으니까 이거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제가 이런 추측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3호 자금의 사용 내역 보세요. 여기서부터 2회차, 3회차, 15회차, 4회차 이거 받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쓰지 않고 계속 예금으로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한다고 하면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투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투자를 했으니까 회사가 뭐 어쨌든 뭐 망하든 잘 되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자금은 다 받아놓고 예금으로만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아예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이 사람들이 다시금 전환사채에 대해서 차익을 본 부분만 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쏙 빼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나 요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요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회차, 3회차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2회차, 3회차 요 내용을 보면 지니트 투자조합이 나옵니다. 50억 정도를 발행을 했죠. 지니트 투자조합, W 컴퍼니, W 원성지원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초록뱀이 이런 식으로 했구나. 2, 3회차 합쳐서 보면 한 60억 정도인데 요거를 갖다가 60억에 인수를 해가지고 처분을 60억 7,400만 원에 다른 쪽에다 팔았어요. 처분 목적은 운영자금이고 요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땡땡 조합의 3명한테 이렇게 팔아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시세 차익을 지금 전환해가지고 팔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요 가격대보다 적어도 지금 주가가 2배에서 3배는 올라왔으니까 60억이 120억에서 180억까지 라인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더 많은 금액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세력 지분 지도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KRM 여기 있습니다. KRM 여기 있고 뭐 베너홀딩스나 여러 가지 있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로도 있어요. 우리로도 있고 아이텍 뭐 데이톤 스트리트 파나진 뭐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부터 시작해서 초록백 그룹 여기 있잖아요. 초록백 그룹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KR 여기 했을 거고 크리스 FNC 들어왔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국동이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까 국보라고 했는데 국동이네요. 국동 국동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왔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더 들어왔잖아요. 세종 메디칼, 그 다음에 뭐 그 카나리오 바이오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전형적으로 J&J 인베스트가 제모피아 인베스트를 끌고 들어오면서 전환을 이미 행사를 한 그 전환사채들을 갖다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적자가 있는 회사가 자금을 쓰지 않고 사옥부터 진행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적자 회사가 사옥을 삽니까? 그것도 청담동이나 뭐 삼성동 이런 부지에. 여러분들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이상하거나 여러분들 이상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주가의 등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동일한 기간에 가디언즈 인베스트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혼자만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업 전화 같은 거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동안 235%의 수익률, 그리고 가디언즈 매수 매도 수익방은 7월 10일부터 지금 9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88% 이상의 수익률이에요. 제가 지금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최근에 수익 익절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수 수익은 4월 24일날 개설을 해서 총 누적 수익 148%, 그리고 이게 다섯 종목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총 누적 수익률은 29.7%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들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한번 볼게요. 페리아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2회차, 3회차 전환을 행사를 했죠. 3,000원대, 4,000원대에서 했는데 4,000원을 대략적으로 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고스트 로보틱스가 들어온다고 슈팅을 쏴가지고 13,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럼 대략적으로 3배에서 뭐 4배 정도의 차익은 받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요 구간에서 뭐 여러가지 사람들이 많이 샀을 테니까 이야기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차익을 보고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가 뭐 로봇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뭐 이상한 뭐 제모피아 이런 거 하면서 부동산 한다고 얘기가 돌더니 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를 박스권만 유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여기 올라갔을 때 이 거래량만으로는 다 털지 못했을 것이다. 다 털지 못하고 횡보했을 때 조금 더 뭐 어떤 이제 그 차익을 볼 수 있는 여력을 계속 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쌀 때마다 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모피아 인베스트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어떤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슈를 내는 것들로 끌고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족보행 그런 거 지금 의미 없습니다. 이거 사족보행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는 것이지,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그 회사의 제품을 사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이게 3.1억짜리를 팔아가지고 그 본사에다 줄 거 다 주고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고 100대를 갖다가 매년 국방부가 고스트 로보틱스 걸 사줄지 안 사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애국자라고 하면 그 다음 지금 뭐 세금을 갖다가 아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국내에 있는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런 애들한테 사겠죠. 레인보우 애들한테 해가지고 야 니들 사족보행 만들 수 있으면 살게. 아니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들 걸 사가지고 오히려 자금이 외화가 나가는 게 아니라 보스턴은 현대 지분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엮여서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더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약간 뜬구름을 잡는 그런 테마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도 자금이 흐름이 부동산 쪽으로 와리가리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모피아 인베스트라는 부동산 업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페트라 기술 투자 거기도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등락을 갖다가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일 뿐일 건데, 아까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드렸지. 실제로 순이익이 360억이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 자체가 그걸로 매력적으로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되묻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져왔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대입을 했을 때 고평가는 아니지만 뭐 적절한 주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명하게도 지금 가격은 거품이 껴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가 등락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뭐 어쨌든 이런 거 절대 사지 않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동기간에 이런 등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잘 쌓아가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아직도 많죠. 어제 말씀드린 라이트론부터 시작해서 오늘 KR까지 있는데 다음 종목은 또 한번 정신이 없는 종목들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